안녕하세요. 예, 지난 대전도 집회에 구원을 받은 박만복입니다. 아, 이 자리에 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그 19살 때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큰 애가 32, 작은 애가 30이고 이렇습니다. 그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정선이라는 데가 조그만 데거든요,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도 많지 않고 뭐 일을 여기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또 이제 딴 데 구하려면 몇 달이 있어야 되고 이래 뭐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이럴 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이제 살고 이러다 보니까 광산 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 해본 일이 진짜 없이 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그 뭐 차를 이제 뭐 좀 하나 사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이제 하다가 그 우리 어머님 모시고 뭐 어디 가다가 어머님도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뭐 형제들인데 진짜 이 참 면목도 없고 그러면서 뭐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이 일도 안 되고 뭘 좀 돈 좀 모아가지고 뭘 좀 장사를 하다 보면 망하고 뭐 안 되고 이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뭐 이 내 탓이 아니고 이게 다 이게 뭐 남의 탓으로 되고 막 이게 뭐 모든 게 이게 엉망이더라고 삶이. 그랬다 보니까 이 뭐 교통사고 그 30m 넘는 대로 내가 그 저 차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다리도 이게 뭐 마비가 이게 오고 뭐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뭐 이사를 뭐 한 20분 넘게 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막 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 늘 그 함께 했던 그 우리 큰 누님이 교회 이제 그 다니시고 이랬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뭐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리 뭐 강릉을 뭐 전국적으로 이래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간 데가 이제 원주야. 원주에 이제 우리 누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뭐 온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지 뭐. 내가 그래가지고 그 원주에 그 가가지고 누님이 뭐 교회 나오라 이래도 같이 따라가긴 갔어요. 한 두 번 정도. 그런데 따라갔는데 시간 왜 이리 안 가나 이런 느낌이고 이렇더라고. 그래도 이 안 다니고 이랬다가 어느 날 너무 뭐 이제 힘들게 이렇게 살고 이랬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이게 내가 좀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 혼자 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혼자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가는 순간 그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아침 8시 넘어서 간 것 같아요. 저녁 5시까지 울다만 나온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그런데 내인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 나가고 싶은 거야, 내가.
아, 주일이 왜 이리 안 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뭐 다녀도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다니는 거야. 뭘 모르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다녔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나는 거기 교회 다니면 다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늘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내가 이제 뭐 좀 이제 그 나 이제 힘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을 내가 들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러니까 좀 홀가분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그 시점에 요 안양이라는 데를 이제 아 이제는 내가 그때는 일을 안 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양이라는 데를 이사를 이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게 용서해달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제가 뭘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 친구도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고 이 누님도 있고 이랬는데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랬어요. 매일 용서하는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벌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님이 여기 이제 있으면서 계속 이 교회를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번 나온다 이랬는데 내가 거기에 이 약속을 일 때문에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망만 끼치고 내가 그런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아내 되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사는데 우리 아내 되는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한 번도 나온 일도 없고. 근데 내가 은근히 물어봤지. 여기 교회 나올 거냐? 같이 다닐 거냐고. 오늘 내인데 묻는 게 있었어요. 그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내인데 말을 했는데 왜 교회 안 다니냐고. 근데 그 어떻게 뭐 말을 잘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 교회 그러면 나갈 거면 같이 가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간다 이러면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런 여기 내인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내가 이 교회를 요번 대전도 집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요 박 목사님 말씀 듣고 요 전도사님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그 전도사님 얘기 듣고 하잖아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이 내가 이 죄 짓고 이렇다 이런 거 뭐 매일 그렇게 기도를 내가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야.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거예요. 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었도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실에 진짜 놀랐거든요. 이렇게 내가 그 교회 다닌답시고 이렇게 그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다니면 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전도사님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용서를 그 내가 그렇게 그 힘들어했던 그 부분을 아 나는 이거 매일 죄만 이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요. 그래서 이번 여기 너무 깨달음을 내가 너무 크게 내가 얻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내가 여기 지금 저 아내 되는 사람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래 요 발걸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요즘 집에 가면은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음악 성경 음악으로 바뀌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목사님 그 말씀도 듣고 요새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